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가,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 출 그 여섯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그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. 그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용 시설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설은 무조건 다 해당이 되시는 건 아니고 세법에 그 나열된 시설에 대해서만 조세 지원이 가능하니까요. 그 반드시 어떤 사업용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된 기계 장치, 두 번째가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기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게 바로 이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입니다. 그래서 포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포스기 설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, 우리가 IT 설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, 요 세 가지 그 설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신규 그 자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고 자산을 사거나 또는 금융리스로 우리가 그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. 운용리스는 가능합니다. 그 대신 금융리스는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, 또 하나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설 투자, 기존에 갖고 있던 기계를 그냥 둔 상태에서 새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, 기존의 기계장치 또는 설비가 그 낙후가 돼서 이 교체하는 경우,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만 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,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이라 한다면 대체 투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, 기계장치나 이 시설장비에 투자한 금액의 3%, 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4%까지 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을 주셨는데요. 전사적 자원, ERP 구축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데,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반면에 영업을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대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셨다가, 어떤 목적으로 그 ERP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니까요. 반드시 그 부분 유념하셨다가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여섯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